얼마 전 웨더저널에 새로운 논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타이타닉이 침몰한 원인이 뜬금없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일어난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제가 정말로 인상 깊게 본 명작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개봉 당시인 98년도에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아직도 당시의 타이타닉의 내용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특히나 아직도 기억에 남는 명장면은 디카프리오와 케이트가 배 난간 위에 올라가서 썸을 타던 그 장면인데, 그것 때문에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배만 타면 사람들이 난간 위로 올라가서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Now close your eyes. Go on. Keep your eyes closed. Do you trust me? I trust you. I'm flying. Jack. Close your eyes. Keep your eyes closed. You trust me?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은 실제로 1912년 4월 15일에 있었던 실제 사건으로 당시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이 침몰하는 초대형 참사였습니다. 당시에 타이타닉이 침몰한 원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거대한 빙산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타이타닉은 앞에 있는 거대한 빙산을 너무나 늦게 발견한 나머지 이를 피하려다가 빙산이 배의 측면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때문에 결국에 배 안으로 물이 새면서 결국에는 침몰하게 되죠. 이렇게 사고의 원인은 명확하지만 타이타닉이 왜 그토록 커다란 빙산을 뒤늦게서야 발견한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다양한 음모론 또한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가설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 전 웨더저널에 새로운 논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타이타닉이 침몰한 원인이 뜬금없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일어난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타이타닉은 분명 지구의 해수면 위에서 운항하는 배고 지구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우주의 기상현상과 대체 어떠한 연관이 있었을까요? 기상연구원인 밀라 진코바는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당시에 강력했던 오로라 현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당시에 밤하늘에 달조차 뜨지 않아서 굉장히 어두운 밤이었는데, 하필 그때 극지방에서 강력한 오로라가 발생을 했고 이게 항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타이타닉에서 구조가 된 사람들은 배가 침몰이 될 때 굉장히 아름다운 오로라를 목격했다는 그런 진술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오로라의 밝은 빛은 달도 뜨지 않았던 어두운 밤에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논문에서는 당시에 강력한 하전입자들의 폭격에 의해서 나침반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장비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오로라는 태양으로부터 날아온 강력한 하전 입자가 지구의 자기장과 충돌하면서 발생을 하는데, 당시에 극지방에 상당한 하전 입자의 폭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침반이 실제 위치와 오차가 생길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더 위험한 극지방 쪽으로 배가 항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논문에 의하면 타이타닉호의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고 직후에 통신에까지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타이타닉 사고 당시 공식 보고서에 의하면 타이타닉의 통신을 담당했던 아마추어 통신사의 미숙함 때문에 더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 의하면 당시에 발생한 태양의 하전 입자는 상대적으로 자기장이 약한 극지방에서 전자기 폭풍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다 위에 떠있는 배는 당연히 무선 통신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보다도 기술이 훨씬 더 덜 발달했던 당시에는 이런 전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통신 장비가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에는 태양 폭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예측을 하지도 못했으며 전자기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지조차 몰랐던 때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진코바는 논문에서 타이타닉의 침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오로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당시에 빙산과 왜 그렇게 충돌했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기는 힘듭니다. 타이타닉은 배에 어느 정도의 물이 들어와도 격벽을 이용해서
침몰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빙산을 더 뒤늦게 발견을 해서 정면으로 배에 충돌을 했다면 배가 침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발견을 해서 배의 옆부분이 긁히게 되면서 물이 새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고 결국에는 침몰하게 된 것이죠. 오로라가 타이타닉의 침몰에 가장 큰 원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나침반에는 분명히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하니 오로라가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